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한글 옛 글자를 디지털화하고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 원리를 도형으로 만들어서 한글을 교육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또 퇴계 언행록에서 인류 위기의 원인을 찾고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안동 인문가치 포럼에서 훈민정음 글자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AI 기계 사전을 만드는 딥러닝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북대 이상규 명예교수는 한글에 내재된 원리를 활용하고 글자 이미지와 소리, 텍스트를 상호 연계하는 멀티미디어를 구축하면 한글의 창조적 확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국제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글자의 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로, 세로, 빗금,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한글의 자모가 하나도 겹쳐지지 않는 이 네 가지의 자질로 한글을 전부 다 기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2013년 복장 유물에서 월인석보 초간본 등을 발견한 안동 광흥사 범정스님은 훈민정음 기본 자모의 원리를 도형으로 만든 훈민정음도를 제시하고 한글 교육과 보급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류 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민정음도를 가지고 노래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스마트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컨텐츠화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퇴계 전문 연구자들은 도산서원 참공부를 통해 배운 퇴계 언행록을 자세히 소개하고 선생의 삶과 세상의 나감과 물러남, 자신과 이웃을 위하는 자세 등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과 희망적인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우리 지역이 배출한 큰 스승 퇴계 선생의 언행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인문가치 포럼 마지막 날인 내일은 도전과 실패를 이기고 꿈을 이룬 인사들의 청춘 콘서트와 코로나 블루 극복 희망 콘서트, 내방 가사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이 탐구되고 저녁에는 폐막식이 거행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